자, 이번 단부터 코늘림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음 마커까지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마커 전까지 쭉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마커 전 M1 R로 한 코를 늘려주세요. 마커 이동해 주시고요. 겉뜨기 한 코, 마커 이동, 이번에는 M1 L로 한 코를 늘려주세요. 다음 마커 전까지 쭉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마커 전 M1 R로 한 코를 늘려주시고요. 마커 이동해주시고 겉뜨기 한 코, 마커 이동, 이번에는 M1 L로 한 코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15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배색실로 떠주세요. 겉뜨기.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새로운 핑크색 볼로 떠주세요. 자, 코늘림은 계속 해주시고요. 마커 전 M1 R, 마커 이동하신 후에 겉뜨기 한 코, 마커 이동, M1 L로 한 코를 늘려주세요. 쭉 겉뜨기. 다음 마커 전 10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마커 전 10코가 남았을 때 다시 주황색 배색실로 새로운 볼실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도 핑크색 새로운 볼실로 떠주세요. 자, 코늘림은 계속 마커 전
M1 R로 한 코를 늘려주시고 마커 이동, 겉뜨기 한 코, 마커 이동, M1 L로 한 코를 늘려주세요. 끝까지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이번에는 턴을 해볼 건데요. 왜냐면 자, 우리가 작업을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실이, 볼 실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실이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턴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턴을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뒤에 있는 실을 앞으로 옮긴 다음 왼쪽에 있는 한 코를 오른바늘로 옮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실을 뒤로 돌려주시고요. 옮겼던 코를 다시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자, 마커 이동해 주시고요. 이동해 주신 상태에서 안뜨기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커 전 M1 R로 한 코를 늘려주세요. 자, 지금 안뜨기 면이라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바늘을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서 떠주세요. 그런 다음 마커 이동, 안뜨기 한 코, 마커 이동, 이번에는 M1 L로 한 코를 늘려주세요. M1 L, M1 L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다음 배색할 지점까지 안뜨기로 떠주세요. 자, 실을 좀 당겨주시고요. 이제 배색을 할 때 항상 지금 작업할 실이 아래로 가고 작업했던 실이 볼 실이 이렇게 작업할 실 위로 올라가게끔 실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식혀준 다음 안뜨기. 다시 실을 좀 당겨주세요. 안뜨기. 이제 다시 새로운 실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작업할 실 위로 작업했던 실이 이렇게 겹쳐지게 위로 올라오게끔 위로 올라오게끔 교차를 시켜준 다음 안뜨기.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항상 배색할 때는 사용했던 실이 사용할 실 위로 올라가게끔 놓아둔 다음 작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전에 레벤턴 한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코를 주워서 같이 안뜨기를 떠주세요. 자, 누워있는 코를 한 번에 같이 넣어서 안뜨기로 떠주세요. 안뜨기. 마커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턴을 해줄 건데요. 실을 뒤로 넘긴 다음 왼바늘에 있는 코를 한 코를 오른바늘로 옮겨주시고 다시 실을 뒤로 넘긴 다음 옮겼던 코를 다시 왼바늘에 걸어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 마커를 이동해 주시고요. 이제 겉면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떠주세요.